여러분이 아무리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도 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야?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뇌파를 바꾼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영에는 힘이 있는 거야.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뇌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느낌과 그리고 우리의 생체 전자파까지도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영적 힘이야. 그래서 그 영의 힘은 그 영은 무엇을 우리 속에 넣어줘요? 뜻을 넣어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을 보면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롯 유다 자기가 스스로 한 생각이냐? 그건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악령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이 영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 그렇죠.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그 생각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서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서라고 그러죠.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흔히 예언자라고 그러면, 당신 9월 달에 애군이 뭐 좋은 남자를 만나. 이런 거는 다 세속적. 그거는 그런 예언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하는 그 무속인들의 마음 속에 영이 들어가서 그 무속인이 이 사람이 뭐 다음 달에 누구를 만날지 무속인 모르잖아요.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믿잖아요. 어머,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확 믿어. 믿음은 그 이 사람이 믿는 대로 영이 어떤 한 남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기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실은 영적 장난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인간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위 잡신들이죠. 그렇죠? 악령들의 놀이개감으로부터, 악령들의 장난감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마약에 사로잡혀가지고, 또는, 포르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술에, 도박에 사로잡혀. 이게 전부 영적인 악령들의 역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끊고 싶어. 그게 왜 그래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끊고 싶고, 악령이 역사하면 또 피우고 싶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과 악령이 항상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심적 갈등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이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쓸 때는 다 처음, 첫 시작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 예언을 기록한다 하고 항상 시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장난을 한다는 얘기도 성경에 있지만, 한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제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이야. 그 이제 마귀는 참 잡신들은 이런 선하지 않은 나쁜 생각을 어떻게 넣어 준다고. 또 성령은 좋은 생각을 넣어줘. 악령은 조건적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 성령은 좋은 생각, 진선미의 생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 악령은 조건적, 미워하는 생각, 분노 넣어줄 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선택이야.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과학자들은, 적어도 과학자들은 무엇까지는 얘기했어요? 아,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여러분, 일부 세미나한테 배웠잖아. 그렇죠?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들의 선택은 영의 선택이야. 성령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 쪽을 선택할 것이냐. 자, 제가 한번 그 알코올 중독자와 상담을 했는데,
이제 계속 그분도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런데 막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군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하고 그 장군 말 타는 그 장군하고 뭐가 통해야 돼? 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막 이 주인의 마음을 탁탁 알아채고 주인이 안 시켜도 주인이 원하는 걸 탁 알아서 말이 방향을 알아서 가고. 그런 명말을 김유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그 당시에 김유신 장군이 어떤 이쁜 기생한테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탁 이제 끊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술을 먹고 근황하게 채서 말을 타고 가는데 김유신 장군이 장군은 술이 근황하게 채서 말이 집으로 데려다 주겠지. 그러고 이제 턱 가는데 턱 말이 턱 섰는데 보니까 기생집 앞에 섰어.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제 거기서도 여러분 들어갈까? 갈등이에요. 그 우리는 그런 성령과 악령의 갈등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탁 내려가서 칼 빼가지고 뭐요? 말을 꽉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 선택.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이 말을 죽일 만큼 내 선택은 뭐예요? 확고하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탁 개입한단 말이에요. 개입해서 마귀 보고 뭐라 그래? 물러가라. 이제 이 유신이는 내가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과 악령의 싸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뉴스타트의 이게 뉴스타트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 영을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성령이 필요하구나.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 미국에 있었는데, 여자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술병을 들고, 자기 방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내가 이거를 꺼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끊고 싶어, 진짜로. 그런데도 뭐예요? 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태.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못하는 걸 중독이라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 또 마셨습니다. 내가 이게 중단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마셨어. 하나님 왜 이렇게 술이 안 끊깁니까? 그랬더니 가슴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네. 술병을 던져라. 그래서,
마시냐, 던지냐. 던졌대. 그래서 맞은편 벽에 팍 하고 술 막 다 튀고 술병 깨져버리고. 그랬는데 자기 쓰러져 버렸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 딱 뜨니까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더래.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술병 깨진 뭐 쪼가리 그 다 청소하고 그때부터 술 완전히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 이제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 그래서 밤마다 그놈은 며느리가 너무 미워 죽겠고, 그렇죠. 아들한테는 섭섭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잖아. 그렇죠. 이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바로 악령이 주는.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아시겠죠? 용서를 못해서 잠을 잘 수 없어. 그 불면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증오심으로부터 기적적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성령 체험한다고 하면서 쓰러지고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건 하나도 못하고 성경 한번 해석해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성령이요. 그런 것은 악령의 장난감이 되어 있는 상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성경은 확실히,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와서 뇌파를 바꿀 수 있다. 즉,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나쁜 변질로 생긴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영적 에너지로 우리 생체 전자파를 좋은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길 수 있다. 그거를 내가 믿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 믿게 한다. 예, 믿게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예언 속에 들어있는 약속 그리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약속. 그래서 율법은 명령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지켰어. 그것을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응? 천지가 없어지, 응?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이 세상 온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가 바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오해하면 안식일 교인 다 돼야 돼. 왜? 천지 없어지지 않았잖아, 아직. 그러니까 1.1획도 변해, 안 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율법에 써놓은 대로 지켜야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 아니한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진짜로 끝났더라면 모든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아. 맞죠?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지켜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실게? 다 이루리라. 누가?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숨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란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아시겠죠? 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35년 동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율법을 여러분이 다 지켜야 된다고 거짓말을 뭘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했다. 자, 봅시다. 이게 한번 확인하고 가야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니하고 하고지요? 않는다로 끝나지 않았죠? 하고 그다음 뭐요? 다 이루리라. 그거 이 다 이루러 내가 왔다 이 말. 약속한 대로 내가 왔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십계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꼭 보내 가지고 꼭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십계명을 넣어놓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놓은 궤를 무슨 궤라고 불러요? 언약 궤라고 부르는 거야. 명령 궤라고 안 부릅니다.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국물도 없어. 내 명령을 지켜. 그게 아니고 나는 약속한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예. 그 율법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모든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그 책을 율법책, 명령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서라고 불러요. 그거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언약서.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알면 그저서야 여러분은 쫄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법 앞에서 다 쫄잖아. 이게 법이라고 법대로 하자고. 아 이게 법인가? 알겠습니다. 그 율법을 법인 줄로 알면 우리 인간들은 쫄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뭐요? 약속하신 거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지키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다 이루어리라.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자 예수님을 이제 무덤 속에 그 당시 무덤이란 건 흙을 파고 땅 속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바위를 그 지역 바위는 그렇게 이 설악산 바위 같이 막 단단한 막 화강암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삼으로서 이렇게 확 긁으면 이렇게 자꾸 이제 그래서 그 바위에 이제 긁어가지고 묘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바위로 문을 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아, 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 때문에 아이고 이 시체가 어디 갔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천사가 인간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이 여자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를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아직도 죽은 시체로 무덤 속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셔버렸으니까 시체가 뭐예요? 없는데 여자들이 아 어떻게 시체가 없어? 이러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충실한 여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다 뭐요? 잊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두 천사를 보내서 이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여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 진실을 믿기가 뭐요? 힘들고 잊어버렸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천사를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됩니다. 성령이 그런 천사의 형태로 또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 두 사람으로 이 여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봐라.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번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다. 아,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여자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기면 모든 말씀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런 사도들이야. 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무덤이 없더라. 그렇게 여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10절 그다음에 이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다 예수님 사도들은 저희들의 말이 뭐요? 허탄한 듯이 배워. 이제 이 말을 너무 이거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말도 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얘기로 여겨져서. 이 보세요. 여자들도 잊어버렸고. 예수님과 다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뭐예요? 부활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렇게 돼버렸다. 아시겠죠? 하찮은 얘기로 여겨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그 11명의 이제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11명의 제자가 있죠. 그때 그 중에 11명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아, 맞자. 아, 그래. 부활한다고 그러셨지. 그래도 믿기가 뭐요? 힘들어가지고, 가서 내 눈으로 뭐요? 똑똑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무덤으로 뛰어간 거야. 믿음으로 뛰어가서 몸을 구부리고,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 그 시체를 싼 세마포, 옷은 따로 있는데, 예. 아,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난 일들을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 이게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마저도 실제로 그 광경을 보고도 뭐예요? 그 이상하네. 형편없는 놈들이야. 수제자 무덤에 가서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라.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참 이상하네.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었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낫기는 날 수 있기는 있겠구나. 아이, 그런데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성령이 탁 오면, 아, 나는 날 수 뭐요? 있구나. 나는 이 길로, 이 길밖에는 뭐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탁! 그게 이제,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게. 그거를 확신이라 그래. 그 베드로도 확신을 얻죠.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야 베드로야 한번 가봐라. 가서 봤더니 성령은 베드로야, 자 부활하셨지. 근데 베드로 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 자,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그, 이제, 예수님의, 이 베드로와 이 일행들은, 이제,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뭐 같이 살은 사람. 그 다음에 같이 살지는 않고, 이제 따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로부터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그래.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그 같은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이가 예루살렘에서 한 시간 반 거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둘이서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어떤 남자가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저도 엠마오로 갑니다. 같이 동행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그분이 예수야.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봐. 이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른대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로 하여금 성령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도.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누가 눈을 가려요? 가장이 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 교회 댕길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 그건 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그렇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도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했다 보고도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오늘 교통사고나서 죽어도 나는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걸 진짜로 믿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되지. 대박이야. 이런 사람이 되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더 뭐예요? 여러분이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쁘고 감사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좀 기쁠까? 감사해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느껴야 돼, 그걸. 와, 그렇구나. 아시겠죠? 자, 그때, 그 예수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에 잠겨? 슬픔에 잠겨.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었대. 아, 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슬픔에 잠겨. 너희들이 왜 슬픔에 잠겨서 있느냐? 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너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뭐요? 기뻐할 일인데 너희들 슬픔에 잠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누군 줄도 잘 뭐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뭐 하러 온 건 줄도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중 클레오파라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나라 전체가 아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이 슬프지도 않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길래?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아, 이 제자들도 예수를 한낱 뭐로밖에 안 봤어?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믿지를 않았어, 이 제자들도.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서 처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밉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밉게 보여가지고 그냥 처형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죄인들, 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언젠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죄인을 구원한다는 생각은 없어.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대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참, 여자들은 정말 힘들어.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여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믿어.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대로 말한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분을 보지 못했나이라 하라고 하더라. 참,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참 모르겠지만 그거 시체 없는 것을 보고 도로 부활했다고 믿는 여자들이 다 있더라. 그렇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판이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너희들이 뭐요? 아직도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지금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이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이렇다. 이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구원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부활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설명하시더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28절, 29절, 30절, 32절로 한번 잠깐 띄워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인가를 알고 나서 그 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아, 그분이 예수였구나.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이제 성령 받은 거야. 아, 마음이 뜨끈뜨끈해. 마음에 힘이 솟으니까. 아, 그렇구나. 드디어, 마침내, 성경이, 와, 구약 성경. 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렇죠.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워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와, 그렇구나. 이제 이럴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왜?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 그게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다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누가 와서 그 선지자들의 쓴 글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도록 해주겠습니까? 성령이. 성령이 설명을 해주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다 성경을 공부하면 그때 그 말씀을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에 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드디어 확 뜨거워져. 예, 뜨거워져. 예. 이렇게 이제 성령을 쫙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내가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동안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변질, 그런 질병들이 싹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야, 이 세상에 나만 한 사람도 없더라.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잡신은 항상 뭐라 그래?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너는 참 괜찮은 놈인데, 이 세상이 너를, 뭐요? 몰라본다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나, 또는 어떻게 살아요? 너 같은 놈은 쓰레기야. 그 사단은 축에 올리다가 뭐예요? 완전히 목사발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조차도 없어.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다 사단에게 붕 떠 있는 사람과 사단에게 뭐예요? 묵사발라서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죠. 맨날 죽는 생각밖에 안 했대. 네. 나 같은 놈이 그 인간이 살아서 뭐 하냐.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을 때 편안하게만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네. 참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죠? 그게 다 악령이 잡신들이 준 생각.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잡신들로부터 뭐요? 해방. 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자, 이상구는 어느 쪽의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붕 뜬 사람이야.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나같이 못난 놈이 없다 그러니까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살맛 나는 사람들은 무슨 맛에 살맛 나? 지 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은. 아시겠죠? 살맛 난다고 왔다 갔다,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보면 뭐예요? 나는 잘났다고. 그 이상구도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네. 어떻게 되냐면, 참 이건 재밌는 일입니다.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때까지 나는 이렇게 잘났어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난 인간이란 것을 깨닫게 돼요. 그와 동시에, 좋다고 박수만 치면, 그와 동시에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없다고 생각한 그 누구보다도 더 쓸모가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쉽도록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미국서 이제 다 의사를 하면서 돈을, 와, 잘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벤츠도 뭐 한 대가 아니라 뭐요? 두 대? 큰 세단 벤츠, 그 다음에 조그만 스포츠 카 벤츠. 그래가지고 특히 그 스포츠카 벤츠, 조그만 벤츠 탁 타고 다니면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요.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 비싼 그런 차를 남들이 보고 좋겠다라는 차를 타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삶이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다고 봐봐 내가 안 잘났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 맛이 좋은 거야 이 세상 사람. 저는 그 맛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이상구만큼이라도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이제 만나니까 와 나는 영생할 사람이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생일만 되면 기분 나쁘다고. 왜? 죽을 날이 뭐요? 또 1년 가까워졌을 뿐이야. 그러면 나는 죽음은 흑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한심하다고. 왜? 살아갈수록 죽을 날이 뭐요? 흑될 날이 가까워. 그런데 이게 부활을 해서 영생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아, 뭐, 빨리 죽어도 뭐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왕이면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뭐요? 이 세상, 이 힘든 어려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더 뭐예요? 좋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고 싶은 이유는 뭘까? 저녁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 목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그 목적 없으면 빨리 하늘을 가버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맨날 뭐 미세먼지 이래 싸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고 아무리,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저께 서울서 목사님 세 분이 여기 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다음 주 27일부터 29일까지 이제 거기 가서 뉴스타트 이제 아주 짧은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막 여기 와서 막 계곡에 물이 흐른다는 둥,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둥, 막 좋아서 죽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박사님을 서울로 초청한다는 것은 참 박사님을 괴롭히는 일이겠다. 그래요. 제가 어떤 날은 막 여기는 공기가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적은 날이고 하늘이 파란 날인데 많은 날들은 서울은 막 엉망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막 좀 괴로워.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렇게 마셔도 서울 가야지 뭐. 그렇죠.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귀중한 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렇죠?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잘난 것은 몰랐다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이거는 뭐 보통 지구상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뭐요? 어떤 최고보다 더 최고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상구야, 너 참 네 꼬라지 형편없지. 그것도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뭐 이런 점은 저한테 여러 면에서 이런 참 형편없는 점이 많은 사람이 제가,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제 그 돈 그렇게 잘 벌던 병원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예, 다 경제 산으로 이제 그 뉴스타트를 하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막 이 돈 잘 벌고 막 이런 의사가 한 사람, 안식일 교회 들어와 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막 그 막 막 한 달에 막 뭐 한 달에 막 막 그때 막 한 달 수입이 뭐 여기서도 미국서 성공했다. 한 달 수입이 막 대단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 돈을 이렇게 잘 벌게 됐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그리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막 집도 막 최고로 비싼 동네 막 그 뉴포트 비치 아시죠? 내보다는 돈 못 벌었을 거라고. 뉴포트 비치에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 뉴포트 비치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와, 뉴포트 비치에 사냐? 막 그러면 막 힘 탁 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다 던지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크라멘토. 사크라멘토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사크라멘토를 거쳐 가지고 뉴욕으로 향하는 80번 고속도로가 있어. 그 80번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그 레이크 타호라는 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 거기에 부자들 별장이 쫙 이제 그 산 속에 이제 우리 뉴스타트 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뉴스타트 센터는 돈 없어. 어떻게 우연히 누가 그 옛날에 결핵 요양원 하던 곳이야. 그러니까 그게 건물들이 그냥 한 50년, 60년 된 건물들. 형편없어. 그리고 그 이제 거기에 막 입원실 뭐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때 막 난방도 안 돼가지고 겨울철에 그게 이제 산 위에 좀 높은 데니까 추우면 춥고 그러면 세상에 결핵 환자들 여기에 고드름이 다 생겼대. 이제 그런 시설들이야. 거기를 어떻게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뉴스타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이. 그게 제가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런 입원실 두 개를 우리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거리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 애들이 뭐예요? 우리 애들이 분노해, 안 해? 최고로 호화롭게 쳤어. 정원에다가 수영장에다가 막 저쪽으로 보면 바다가 쫙 보이고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막 벤츠 타고 댕기다가 아빠가 미쳐가지고 아니 이게 찬바람 막 들어오는 막 그 입원실 두 개 막 우리 가족 그래서 제가 이혼을 당한 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들이 미쳤다 이거야. 이런 과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지무지한 고생을 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어요. 자, 거기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 그때 이제 거기에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가 있었어. 그걸 설립해가지고 이제 좋은 학생들이야. 그래서 학생들 한 150명 하고 이제 그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0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의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뉴 스타트를 할 겸, 저도 뭐 병이 뭐 15가지나 있었으니 기관지 천지기.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제 현미밥 먹고, 맑은 공기에 막 운동하고 막 뉴스타트 생활하니까 막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거기 이제 그 산책로가 참 잘 돼 있어. 그 산책을 더운 여름날 산책을 하고 탁 이제 건물로 그 센터로 돌아오니까 목이 막 말라. 그래서 그 물 먹는 데가 있어, 물 먹는 데. 그래서 물 먹는 데도 뭐 그런 이렇게 눌러서 뭐 먹고 이런 시설도 없어. 그냥 수도꼭지, 보통 수도꼭지를 이렇게 밑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틀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하는 뭐 그런 시설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쫙 이렇게 화분을 놔놨대. 화분에 누가 물을 안 줘가지고, 물 줄 사람이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화초들이 전부 막, 다 막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받아가지고, 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 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게 뭐 옛날로 돼서 뭐예요? 물 주긴 내가 뭐 물 줘. 집에 딱 가서 전화 두고 그 저기 그 물 먹는데 그 화초 물 주는 책임자가 누구야? 근데 내가 뭐예요? 물을 주고 있으면서, 야, 나도 많이 변했다. 참, 하나님 믿을만 하다. 그러면서, 야, 역시 나는 믿음이 뭐예요? 좋아. 변한 건 맞아요. 옛날로 좀 그거 안 하지. 야, 참. 그래서 이것도 물 너무 많이 주면, 또 별로 안 좋으니까 해로우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런 물 다 줬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탁
섰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 쪽에서 아주 이쁜 미국인 여자 직원이 다 걸어오는 거야. 참 이뻐. 아 그런데 아까워.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왜 이렇게 물 다 주고 났는데 오냐 이 말이야. 조금만 찍어 왔으면 이 이상구 박사가 뭐예요? 친히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를 좋아하게 또 존경하게 됐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갈등을 했어요. 물을 더 줘? 더 줘? 말어. 자,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물 더 줬다. 손 들어보세요. 물 더 줬다. 야,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물 좋습니다. 물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을 다시 주면서 야 이거 물이 너무 많을 텐데 에이 화 줘야 죽든 말든 그 물을 주고 이제 주니까 여자가 이제 그 여자 직원씨가 뭐 하이 닥터리 아 그렇게 네가 물을 주니 얼마나 좋냐 막 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이런 것 좀이야 뭐 이러면 이제 지나갔어. 지나고 내가 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게? 성령께서 이상구의 마음 속에서 뭐라 그러냐? 상구야, 네 물 주고 싶어서 줬냐? 그 여자 때문에 줬냐? 쪽팔려서 죽겠어. 응? 응. 만약 그 여자 직원이 내가 왜 물 준 줄을 안다면, 응. 인간이라는 게 이렇다 이거야. 진짜 아무리 훌륭한 이상구 박사라도 결국 이 수준이다. 내가 이런 수준인 줄을 내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진짜 수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더 감사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놈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도 하죠.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우리들과 참 조용한 대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거부하시지 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그 부족한 점을 정말 얘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부족한 점이 보고 싶지를 않죠. 그래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거절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절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면서 은근히 무선자가 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위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솔직해져. 뭐 내가 뭐 인간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나한테 좋을 거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아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밖에는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고 솔직할 수 있다. 그것을 평화라고 그래. 아,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 이 평화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워도 감동이 없고 내 유전자의 변화가 없고 내 뇌파가 변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나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악령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성령을 확고하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성령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아직도 악령의 방해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